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상지 의첸했어요. 의첸. 의첸이고 약간 머리도 약간 젖은 머리 스타일 알죠? 네, 뭔지 알죠 이거? 예? 네? 2부도 2부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부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옷 좀 바꿔 입고 머리 좀 이렇게 물 좀 묻혀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부 맛이. 아 진짜 알죠 이거 심표 머리. 아 나 미치겠다. 근데 내가 머리 못 맞으니까 너무 어려워. 머리가 정리가 안 돼. 그냥 여기 중간으로 할까? 이렇게? 똑같이 머리가 지금 나쁘지 않다 그지? 아까랑 똑같은 건가?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머리 왜 이렇게 키는 거야? 자 이렇게 여기 좀 이게 좀 살려주고 좀 살려주면서 나 지금 나쁘지 않아. 그지? 뒷머리 살짝 보이게 해주고 자 이렇게 이거 하트 머리인데 약간 뭐지? 여기 좀 빼? 여기 좀 빼? 그치 약간 요런 느낌. 여기 머리를 살짝 넘겨줘 이렇게. 어우 재맨 형님 이거 2부에요 2부. 지금 옷 갈아입었어 내가. 아까는 약간 그 약간 저지 입고 있었다가 지금 약간 지금 셔츠를 바꿨어요 지금. 네 2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나 집에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위스키 가볼까요 한번. 다음 위스키. 이 친구도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아씨, 지민 형이 저번에 단톡방에서 술방하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지민 형 그 영상 보니까 뭐 언홀리 나왔을 때도 다 노래 꺼버리더만. 내가 또 봤는데, 아 다 큰 성인이 뭐 하는 거야? 알아, 나도 알아. 그럼 내가 어른이지 애일까? 아, 뭐 벽에 따라야 되는데 모르겠다. 근데 위스키 그 지금 그게 많아가지고.
그런. 나 바텐더 한번 해보고 싶어. 재밌을 것 같아. 약간 이게 팔을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접을 수 있지? 접지 말까 그냥? 이렇게 놔둘까? 이렇게 놔둬? 아니야, 접자. 답답해 보여. 이게 접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하자. Never fall in love. 아, 머리가 정리가 안 되네. 이거 지민이 형 왔다 갔나? 자, 이거 한번 맛을 볼게요. 이것도 괜찮다고 하는. 이것도 약간 그냥 스모키 향이 강하구나. 약간 블랙이랑 비슷하다. 짜면 안 갔으면 일로 와. 지금 제 라이브가 몇 부까지 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2부인데 이제 3부 하면 또 의샨하러 가야 돼가지고 5분만 사겨. 그래, 사겨. 사기자. 5분. 자기야. 아니, 자기야가 아니라 너 누구야? 너 아까 누구야? 5분, 5분 너 누구야? 너 전 카냐? 전 카냐? 카냐, 내가 뭐라고 불러줄까? 제가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정장을 입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장이 그 회색 정장이 있어요. 회색 정장이 있는데 그거를 입고 나타날까, 지금 재미를 위해서. 근데 그게 제가 엄청 어릴 때 제가 이제 그때 핏이 너무 이뻐서 갖고 왔던 건데, 또 방금 제가 한번 입어봤거든요. 근데 엄청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좀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건 좀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들어가 있어. 어?
아, 약간 요즘 약간 J-팝이 땡겨. 근데 이 노래는 좋아. 머리 못 갔다. 근데 아직 머리 길이가 너무 짱짱해. 아파 아파. 그리고 여기 뒷머리 살짝 보이는 게 더 이쁘지 않아? 요거 괜찮겠다. 잠시 감상 시간을 좀 가질까요? 우리 리스닝 타임. 오! 투 하트라는 노래예요. 맥 디마르코 맞나? 아,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잠시만요.
해서 안경을 좀 사줬습니다. 잘 보이는군. 아, 더글로리. 와, 엄청 선명하게 보이네. 더글로리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파이팅! 연진은 멋있다, 박연진 이거. 특히 안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이 안경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났어. 그래서 저 잘 보이긴 한다. 이 곡은 태영이 형이 엄청 좋아하는 곡이에요. 안경 안 닦아가지고 먼지가 엄청 많아. 어디였어? That's my song for you. 아, 어? 유지. Old love? 오래된 사랑인 거야? 한번 쳐볼게. Old love. I old love가 아니라 old love. Old love. 이씨. Old love. 어, 왜 그래? 내가 발음 이상한 거야? Old 아니야? Old. Old. 이거잖아. Old love. 그래. 맞아. 아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야? 아, 유지를 치면 되는구나.
유지. 이 사람 맞겠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어 여기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찾았어. 하하하 웃어? You left? Why? 마 자신 있나? 어 이거 좋아요. Like. 저장했다. Saved my 아니지 뭐뭐 Saved to야? Saved 뭐야? Saved Asia for야 뭐야? 아 Saved in my library 아니야? 맞지? Saved 다음에 Saved in my library JK 야 어 맞지? 아 20 빠졌구나 Saved this song in my library 맞지? 이렇게 또 영어로 표현합니다 Give me your forever. Zach. I think you like it. Okay. Next song is Give Me Your Forever by Zach. Zach. Oh, 어디 갔어? 지금 찾아놔야지 오 여러분들한테 Give me your forever 여기 있다 아,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이거 다음에 듣자 어? 근데 목소리가 잘 안 들렸나? 노래가 너무 컸나? 생각 못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크게 얘기하고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들한테 들려요? 나 근데 1부 몇 시간 했지? 아 몇 시간이 아니지? 아 몇 분 했지? 몇십 분 했지? 오케이 이거 듣자 들어보자 어 목소리 너무 좋은데? 좋다 야 아미 여러분들이 좋은 곡 많이 하네
saved this song in my library. Yeah, thank you. 'Arctic Monkeys, I wanna be yours. 그래, 그것도 들어보자. 오늘 좋은 노래 한번 뽑아 가 보자. I wanna be, 아 이거 아니 말고 임마. I wanna be yours. 오케이, 요거 next song. 좋다. 확실히 여러분의 존재가 꽤 큰 것 같아요. 아니 꽤가 아니지 많이 큰 것 같아요. 약간 약간 나 약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아무튼 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평소에 뭔가를 하고 있고 그거를 뭔가 뭐라 해야 돼, 몸소 느끼기에는 이게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라이브 하고 있을 때는 뭔가 그냥 너무 편안하고 되게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 뭔가 나 같고. 오히려 그런 거 있죠. 나의 지인들 앞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앞에 더 편한 느낌? 그런 느낌 뭔지 알아? 나만 알겠지? 아무튼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아련한 그런 거 있잖아. 뭔가 몽글몽글하고 아리면서 달콤하고 은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I wanna be yours 갑니다.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괜찮.. 오! 약간 되게 고독해지는데 약간? 이거는 하이볼이 아니라 위스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샷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먹어.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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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쓴 거 싫어, 쓴 거 싫어. 나 위스키 샷으로 잘 안 먹어. 어? 캬, 딱 맞네. 어,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좋은 저녁 보내. 안녕. 내일 연락해. 들어가, 얼른. 어, 어. 수고했어.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딱 저 친구처럼, 방금 이제 간 친구처럼, 여러분들의 1순위가 제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아우짜, 아우짜, 아우짜. 흘렸어. 아!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어? 여러분들 1순위가 저가 되면 안 돼요. 저 친구처럼 딱 강단 있게, 어? 내가 내일 할 일이 있다, 혹은 어? 일찍 자야 된다, 내일 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응원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딱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그게 뭐가 중요해? 아, 중요하지. 그걸 알게 되면 중요하지. 근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이 1순위가 돼야 된다 이거지. 누누이 제가 말씀하잖아요. 아무튼 예, 다시 나의 한번 또 한번 재즈 바로 가볼까? 재즈 바 가봐 한번. 불타는 술 봤어요? 노래한 거 할까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노래 한번 불러도 되잖아. 마이크가 어디 있을까? 제가 그 플레이 이게 좋아요 눌러놓은 플레이리스트거든요. 안 가르쳐 줄 거지 이롱. 나만 들을 거지 이롱. 여러분들은 나랑 있을 때만 들어요.
처음 듣는 노래. 좋네. 아, 앞으로 이렇게 위스키 마실 때는 하이볼 마실 때 이거 틀어놔야 되겠다. 웬만한 곡 자리 가라네. 솔직히 피부 최근에 뒤집어졌을 때 라이브 하고 싶은데 이 생각했는데 피부 때문에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어둡게 라이브를 하니까 잘 가려지네요. 아주 좋아요. 좀 더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왜 정국이가 라이브를 안 하지? 한다면 그때는 제가 살이 많이 쪄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은 안 가려지거든요. 왜 말투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 음악이라는 건 신기하지 않나요? 사람을 이렇게 바꿔놔요. 오, 너의 목소리 뭐야? 아, 내가 라이브로 한 번도 못 들려준 노래가 있긴 하다. 그거 들려드릴게요. 그 G-Soul Hate Everything G-Soul Karaoke 라고 해야 되나? Real Lyrics 이게 가사 나 이거 아마 가사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목을 풀 시간이 없어서 음이 닿아도 이해해줘요. 가사가 안 나와요. 그럼 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촛불 두고 너를 못 부르는 건요. G-Soul Hate Everything Lyrics Inst 오 인스트가 이스트가 됐어요. 하하하. 이거 위로 안 올라갈까? 아, 나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 이름 나올 것 같은데. 나오니? 어? 아까랑 똑같은 건데? 아 여기 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 음 안 올라가거나 음이 음정 불안해도 좀 이해해줘요. Had a perfect picture in my head, with you in the most beautiful dress. All that can be is that I didn't let you know again. Now I'm standing alone in the rain, looking for the movies that we used to hate. Wish I could take back the time, but I know this time is real. "풀렸다" 영어로 뭐야? 도와줘 이 나를 위해서 우리 아파고들 help me 아파고. 안 풀렸다. 난 준비가 안 됐다. I didn't prepare my next life. 어? 아니 자 도와줘. 다 갔니? 우리 아파고들 다 갔어? 그래.
판단 어려워. Hold on is hard. Hold on 와 무스카시. 아휴. When 아 이게 말할 때 항상 여기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고 남준이 왔다 남준이 형. 형 여기 지금 라이브 파트 2에요 라이브 파트 2. 지금 파트 1은 끝났고 무슨 빠를 차리는 친구가. 형 오세요 JK 바에. Please welcome R. 형님 형 마저 작정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제 낙인데. 어? 술 먹고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저번에 그 라이브 하면서 술 먹다가 잠들어가지고 남준이 형이랑 술 단독으로 둘이 먹은 지가 꽤 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한 3년? 4년? 그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남준이 형 집 가가지고 먹었는데 그저 남준이 형 형이 듣고 싶은 노래 없어요? 제가 형 위해서 들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모르는 곡이면 안 돼요. 지금 목도 안 풀어가지고 형 저도 항상 보고 싶습니다 형님. 아 이게 약간 느리게 오는구나 답장이 메시지가. 함 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 빠빠빠빰. 요새 뭐 듣습니까? 요즘 노래는 잘 안 듣고 그냥 이제 랜덤으로 쭉 듣다가 초반 도입부 한 8초 10초 듣고 괜찮은 곡 있으면은 아이 뭔데 이게. 형은 노래 많이 듣지만 몰라요. 저는 노래 진짜 안 들어요. 저는 형처럼 꾸준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 에? 형이나 허비 형 같은 꾸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때그때 뭔가 일 같은 게 있으면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사람이고 어? 아이 형은 꾸준한 거예요. 그 정도면. 아니 그 정도면이 아니지. 형은 굉장히 꾸준한 거지. 저는 그때 뭐지 형 최근에 작업실 한번 왔을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형 보고 있었던 거 알아요? 형 문 열어놓고 보통 문 열어놓잖아요 형 작업실. 평소는 잘 모르겠지만 문 열어놨어가지고 봐봐 르세라핌의 인퓨리티스 이것도 봐봐. 나는 어? 안티프레즈 밖에 몰라요. 안티티티티 이거밖에 몰라요. 잘. 근데 형은 진짜 노래 많이 듣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형 일이에요. 일. 하, 내가 진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거 남자키 있나? 잠시만 기다려봐요. 르세라핌 아니야 르세라핌 노래방 남자 이렇게 치면 나오겠지. 어 있네. 가지마. 아 이거 남자 아 근데 남자 키 잠시만 들어나 보자 한번. 뭐야 이거?
Raven, you make me bust up. 요즘 노래 잘 안 들어요. 형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아 이게 내가 지금 라이어를 부른 지 꽤 됐는데 남준이 형 그게 엄청 늦게 오네. 여기 와이파이 문제인가? 형 노래방 반주를 믿으면 안 돼요. 발라드 없으니까 아는 진짜 유명한 발라드. 형 노래 형이 아는 노래 중에 제일 흔하고 흔하디 흔한 발라드. 이 아이의 한숨. 오케이 이 아이의 한숨. 이하이 씨의 한숨. 이하이 한숨 인스트 가사 남자? 여기 있다. 형 근데 뭐 안 풀렸어요? 일단 한숨은 있어요 형.
남준이랑 갔나? 가도 괜찮아. 남준 I'm the man too. I'm the bad guy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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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뭘? 형 여기서 그런 말 쓰면 어떡해요? 뭘가 하나 더 듣고 갈 거야. 오케이. 잠시만 뭐 남준 형이 말 남준 형 아 진짜 해 해성 저 미안해 이게 진짜 유명한 것 같은데 유명한 것 같은데 형 진짜 제가 모르는 곡이 진짜 많아요. 제가 모르는 곡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우리 BTS 때문이었지 않았나. 와 근데 전 오케이 기다려야지. 어 방금보다는 약간 반응 속도가 빠른 비밀보다 이거는 나 잠시만 비밀번호 486 노래방 남자 이것도 약간 그게 있나? 잠시만 비밀번호 486 인스트 남자 아 이게 퀄리티랑 봐보자. 이것도 우선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잘 모르는데. 나는 이었네.
모르겠다. 이제 여기는 모르겠다. 내 특징 브릿지는 모른다. 브릿지는 잘 모른다. 아, 남준이 미안해요. 지금 딱 22시 23분, 아 22시 22분이 아니네. 사장님 뭘 입금해요 형? 제가 형한테 입금해야죠. 네 형 들어가세요. 안녕. 우리 하나뿐의 리더, 최고의 리더 들어가요. 여러분 내 네, 연습해야 되겠다. 전국 사랑 남준 사랑. 형 잘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형. 뭐지? 약간 남준이 형이 왔을 때 노래 불렀을 때 남준이 형밖에 생각이 안 났어. 자 여러분들 제가 자 그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술을 이제 2부 시작하고 나서 한 잔도 안 먹었어요. 근데 이 1부 2부의 경계가 무엇이냐, 무엇이냐면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는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화장실을 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봐보세요. 아무런 티가 안 나죠 여러분들. 이게 프로예요. 이게 프로란 거예요. 저도 10년차에 10년차. 10년차인데 제가 뭐 많이 는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part 3. 복과 토이레 아 行きます今本当に 뭐야 누구야 누가 있었는데 이 말 하려고 다시 들어. 정구가 미안한데 이 말 하려고 다시 들어. 뭔데요? 빨리 작업서 앨범 좀 내라. 형님 좀만 기다려 보세요. 앨범 뭐 앨범이 됐든 형님 기다려보세요. 저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그 뭔지 알아요?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저는 이때까지 단 한 번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본 적 없어요. 뭔지 알아요? 이거? 저는 단 한 번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본 적 없고 그냥 제 감만 믿고 살았거든요. 그 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뭔가 어떤 일이 처했을 때 내가 판단하는 상황 판단 능력이나 뭐 융통성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뭔가를 계획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의 사랑 보내주신 응원들 그런 것도 다 있고 그리고 좀 운 좋게 운도 있고 했지만 저는 제 감을 믿어요. 그래서
무계획이 곧 저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을 때 만약에 다른 게 생각이 난다면 오히려 혼동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무계획일 때 나 그냥 이거 할래 가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계획이에요. 앨범을 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보다 그냥 약간 본능적으로 뭔가 You know what I mean?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라는 소리도 안 할게요.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뭐 아무튼 뭔가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점, 나에게 내 그 이 본능 안에 뭔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것만 약간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만과 오만도 아니지만 제가 그때 전 라이브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를 사랑해주냐고, 왜 나를 사랑해주냐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어쨌든 이게 쌍방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서로 한 쌍이 됐을 때 그때 뭔가 포텐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내준 사랑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지만 그것보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그 마음을 훨씬 더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만 아니에요. 자만 아니고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내 자존감이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 머저리 같은 짓이나 아니면 바보 같은 짓이나 내가 잘 못했으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나에게 응원해 줄까? 내가 잘나지 않았으면은 내가 뭔가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이 나를 과연 사랑해 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아 나한테도 분명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들이 나를 응원해주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그냥 제가 이때까지 그냥 나를 믿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냥 제 감을 믿고 해볼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나중에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저를 한 번 더 혹은 몇 번 더 그냥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데뷔 이후부터 이리저리 치워가면서 그런 내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냥 기다리는 말도 안 할 거고 기대해달라는 말도 안 할 거고 그냥 내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직진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을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 내 자신 그냥 나를 보여주는 그 길로 직진. 나는 실망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나를 계속 믿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고 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아무튼 지금 이마 헌터니 토일에 있기다이 데스. So wait a minute. I wanna go to restroom. 이빠이.
See you next time. 아니, see you next part. See you next. 아니지. 뭐라 해야 돼, 이때는? 아무튼 좀만 기다려줘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10시 32분인데요. 뭐 이제 뭐 나라마다 지역마다 시간이 다르긴 하겠지만은 졸리면 자고 또 뭐 더 보고 싶으면 보고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먼저니까. 알겠죠? 아무튼 갔다 올게요. 또 어떤 옷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걸요. 하하. 앙.